하늘아의 교육제에서 수업 만점을 받았어. 와, 진짜 신기하다. 나 사실 어제 마사지 하느라고 주먹 못 보고 잤는데 어디 한번 봐봐요. 아니 지금 보고 있잖아요. 요즘 핸드폰 이렇게 각이 살아있다니까 센스가 있어. 아니 상무 BF 정도면 돈도 잘 벌겠다. 남자친구한테 하나 사달라 그래요. 와, 송일국 씨 정말 잘생겼다, 그죠? 어떻게 보면 딱 우리 제임스라니까. 정말이에요, 이것 좀 봐봐요. 어? 이 오똑한 콧날하며 눈매, 와, 자기 일로 와봐봐. 우리 제임스하고 송일국하고 완전 붕어빵이지, 그치? 야, 최대리. 어, 이게 왜 여기 있지? 아, 어, 저기 회의 끝났냐? 내년도 예산 업무 보고 오늘까지지? 그 몇 가지 빠진 거 있던데 그거 가지고 내 방으로 와. 어. 뭐해? 여기 팀장한테 가봐. 할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? 나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? 적어도 마음 정리할 시간을 줄 수 있는 거잖아. 죄송해요. 너한테 난 뭐였니? 너 힘들 때면 찾아와서 나한테 기대고 가는 뭐 그런 존재였던 거야? 죄송해요. 그런 말 듣자는 게 아니잖아. 나를 이용한 거야? 그래? 팀장님은 사랑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노력도 했어요. 하지만 아무리 외면하고 부정해도 자꾸 뒤돌아봐진 사람이 저한텐 있어요. 팀장님한테 받은 사랑 미안하단 말로밖에 되돌릴 수 없어서 정말 또 미안해요. 그러니까 넌 나한테 미안하다, 고맙다 그 말밖에 못하는 거네? 너 나빴어 임마. 그거 아니야? 그래 알았어. 알았으니까 그만 나가봐. 도망친다고 되겠니 나 이대로 이렇게 아파할게. 그대의 곁에 있는 사람